오늘의 저녁은 백종원의 맛있다 가슴살. 아 이게 약간 유통기간이 지났어. 이게 원래 어저께 산 건데 어저께 저 스킵이 놀러 와가지고 못 먹었어요. 원래 어제 먹으려고 샀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오늘 아침 10시까지인데 지금 한 8시간 정도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8시간 정도 먹어도 죽진 않겠지. 이거 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워. 하루까지는 괜찮아. 먹고 죽진 않겠지 뭐, 그쵸? 아 배고파. 아 추워. 아 또 설거지가 또 밀렸어. 이것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돼. 아 하루 지난 거 다 먹어봤어? 아 그래요 신상님? 근데 또 편의점이나 이마트 이런 데는 유통기간을 일부러 더 짧게 해. 문제 생길까봐 그런 것도 있어. 자 구성품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먹는 게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야.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이게 닭고기. 여기 뭐 동그란 게 있잖아. 계란, 햄, 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맛이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괜찮아. 대표 먹을 데가 없어. 전자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갑게 먹을게요. 나 원래 이렇게 잘 먹어. 젓가락이 좀 부실해. 이게 되게 허접해서 막 잘 부러지고 휘어. 이 젓가락은 편의점 나무 젓가락을 추천할게. 편의점 나무 젓가락 하나 달라 그래갖고 그게 나. 아. 여기 앞에 편의점이 CU가 있어갖고 딴 데가 귀찮잖아. 그래갖고 CU 거만 거의 사먹어요. 9시에 그게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자리가 있으면 가능한데 자리가 없으면 안 돼갖고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하겠네. 맛있어. 해리도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네. 그거 두 명은 나이가 많은데도 해리는 나이가 어리네. 자 누리님 나중에 봐요. 누리님 오늘 실점 잘했어요. 덕분에 연습 고맙고. 방송이라면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영화 모든 도시락 다 먹어봤구나. 나 집 서울. 그 버그다 피파 버그 강종해. 강종 형상님 강종하세요.
밥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원래 이렇게 안 뻑뻑한데? 야, 경기도 시흥이면 여기 가까운 거야, 서울. 그래, 애기한테 모르겠다. 어른들한테 가까운 거지. 오버워치에 점수 올리는 팀 있어. 오버워치는 오후 10시 이전에 10시 이전에 한 3-4인큐 하는 게 점수 올리기 제일 편해요. 내가 나중에 오버워치 점수 올리기 강좌 하나 해야지. 아니, 여태까지 내가 맨날 차갑게 먹었는데 이렇게 퍽퍽한 적 없었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점수 올리기 엄청 올려요. 피파도 그래. 피파도 토요일이나 이럴 때 애들이 게임 많이 할 때가 점수 올리기 좀 쉬운 게 있어요. 반사 쟤는 왜 저래? 긍정적 이어서? 낮에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오버워치가 재밌긴 재밌어. 저녁 도시락에 뭐 많이 먹어도 좋을 게 뭐 있어.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죠. 안 먹는 게 집밥이 최고인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수밖에 없으면 뭐 먹는 수밖에 없고. 트럼프랑 3차 대전 왜 일어나? 안 일어나. 그나저나 트럼프가 당선될 줄이야. 허경영은 아니고 이명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머리는 좋다고? 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애들이 되게 정치적인 얘기를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네.
정치적인 지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게 옳다고 믿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형은 정치를 좋아하거든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봐. 근데 정치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모르면서 자기는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 여령의 34만 피치 좋고요. 결국 정치도 돈이거든. 그래서 경제도 알아야 돼. 경제도 오버워치 비싼 거 싼 거 차이? 옷밖에 없어요. 옷 옷이 달라. 여령 실력 한 1.0, 1.2 되나? 아, 다치 먹고 좀 짱나지. 오버워치 내 생각에는 연승 버프를 줄여야 돼. 오버워치 연승 버프가 너무 커. 골드가 행복워치야. 아, 배부르다. 자치 페널티? 아, 그거는 완전 동감. 그거는 진짜 그 튕기는 그런 것들은 아예 영구정지 시켜야 돼. 영구정지. 아니면 다치는 그 시스템상에 오르잖아. 시스템상에 고치든가.
그리고 또 그게 있어. 마스터나 그랜드 마스터는 찍고 나서 게임 안 하는 사람들 많아. 제가 아는 분도 3천 몇백 점 찍고 나서 게임을 안 해. 3천 몇백 점 찍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게임하는데 그 아이디는 점수 떨어질까 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보완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몇 게임 이상 안 하면 마크를 박탈한다든가, 점수는 유지해줘, 내 마크는 뺏든다든가, 약간 그런 조치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다이아, 나는 다이아로 만족해. 나도 다이아 찍고 좀 쉬려고 이제. 내 아이디는 쉬고 이제 부캐로. 안 하면 떨어지니까 일주일에 한두 판. 안 떨어질 정도로. 지금 11월 24일 날이 마감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뭐 저기 되잖아요. 그때? 그쵸? 그때 점수 유지는 해야지. 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떨어져? 그래, 그렇다고 하대. 근데 이제 다이아까지는, 이제 나는 다이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행님 것도 2780까지는 올렸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25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다이아까지 왔잖아. 다이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니까 다이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조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 근데 나도 이제 시즌1 때는 개고생이죠. 시즌1 때는 나도 오버워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모르는 거야. 승리 방정식이, 승리 공식이 있어, 승리 공식. 뭐 유튜브 열이 없는 팬님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몇 개, 다른 사람 것도, 유튜브 열이 없는 것도 금방 올릴 것 같은데. 형, 행님 니 건 이제 떨궈라. 행님 거는 밤에 할게. 행님 니 거는 밤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나 솔큐 하고 싶을 때 니 거 할게. 니 거는 솔큐용으로 쓰고, 유튜브 여령 팬님 것도 빌려주시면 일단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팀플레이 할 때, 왜냐면 내 건 이제 다이아 찍어서 평균 점수가 너무 올라가. 그래서 그걸로 할게요. 왜냐면 솔큐로 올리는 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팀플레이는, 올리는 법을 좀 알겠어. 6인큐는 그리고 너무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6인큐가 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난 4인큐가 딱 좋아. 솔큐는 아예 말을 안 들어. 근데 그건 있어. 확실히 다이아 정도 되면은, 2800 넘어가면 솔큐도 말을 들어. 솔큐도 자기 뭐 할까. 그리고 루슈가 없으면 웬만하면 한 명 루슈 하더라고. 왜냐면 다이아쯤 되는 애들 점수를 더 높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 그리고 좀 말을 들어. 근데 이제 그 밑에 애들은 말을 진짜 안 들고, 심지어 노힐, 1대1로 하면은 솔큐만 돌리면 노힐도 많이 해요. 노힐 멋진 여령님 어서 오시고요. 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지? 내일 오버워치 하나 쏴야겠다. 내일 밤에 오버워치 하나 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자동 로그인 해놨어? 잘했네. 추워. 자동 로그인이 편하지. 아, 나 이제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 어제 스킵이 왔다 갔을 때 설거지 안 했거든. 아, 내 빼빼로 데이네. 난 빼빼로 데이 안 할래. 나 롯데가 싫어. 내가 싫어하는 회사 몇 군데 있어. 현대, 롯데, 그리고 어디지? 현대, 롯데, 넥슨. 넥슨. 요 회사 제가 좀 싫어합니다.
혜태도 빼빼로 있어? 혜태도 빼빼로가 있나요? 혜태 빼빼로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데데스는 아 롯 그런가? 롯데 아 롯데 현대 그냥 롯데 현대 넥슨 그러네요. 데데스는 그러고 보니까 전자레인지 하나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하다. 전자레인지 하나 있으면 뭐 이것저것 뭐 예를 들어 만두도 렌지에 그 전자레인지 데워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나쁘진 않네. 오버워치 줄게? 나한테 물어본 건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 여리형 게임하는 거 보면 별로 다이아 실력 같지 않잖아. 아, 나는 뭐 다이아가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니잖아. 다이아가 대단한 거 아닌데 다이아면 그냥 상위 한 15% 이내 정도 되더라고요 다이아가. 근데 내가 내 실력 보면은 그렇게 별거 없어. 내가 게임하는 거 보면 와 진짜 못한다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근데 잘 이겨. 근데 좀 이렇게 오더나 이런 거는 좀 잘 내리고 근데 이기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손가락보다는 좀 등급이 높다 이런 느낌. 아, 여러분 보면 구경하면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 여러분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점수가 높지 이런 생각 안 들어? 전자레인지 오버워치 사 그것도 그래요. 귀찮아.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보다는 그냥 뭐라 조합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팀을 리드하는 말 안 듣는 애 혼내고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버워치 난 솔로케 하면 재미가 없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빅 재미를 느낄 때는 말 안 듣는 유저를 막 혼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거봐 너 때문에 졌잖아 아나 안 빼서 너 때문에 졌잖아 아 막 씨 아우 막 이럴 때 재밌어. 내가 재밌어 내가. 형님 제가 다이아 찍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뒤 점수 1400이었잖아 임마. 뭐 1400이 무슨 벌써 다이아를 찍는다 그래.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나. 아직 멀었어 형님. 뭐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있어. 아 뭘 안 바꿔. 아 닉네임 바꿀게요. 아 미안. 아, 안, 바꾸지 마. 닉네임 바꾸면 헷갈려. 그냥 멋진 요령 해. 좋잖아. 아. 오늘 내가 600점 올렸나요? 아니야. 한 400 올린 거 같아. 400. 오늘 많이 올렸죠, 그래도. 3시간 만에 연승 버프 있었던 거 붙여가지고 지난번에 할 때 계속 연승했거든? 그거랑 오늘 해가지고 한 10연승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엄청 많이 올렸어. 아니야 어제 2600점이었어. 아 어제 2600 아니었나? 2600으로 기억하는데 나 3100까지 못 올린 것 같은데? 저 3100 찍었나요? 3100 넘었어? 아 본인 거 얘기하는 거야? 아 확인했어?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스키님 확인 고맙고 아 나 3100 넘었었구나. 3129까지 올렸어? 와 나도 이제 3100을 넘겼구나. 이야 내 거는 이제 유지만 해야지. 그래서 자 백마사냥이 얻어주고 나는 다이아로 이번 시즌 마감하고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에 도전할게요. 다음 시즌 마스터
그 다음에 그랜드 마스터, 그 다음부터는 그랜드 마스터의 상류. 이게 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뭐 지금 그랜드 마스터 간다고 깝쳐봐야 잘 안 돼.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연승이 너무 힘들거든. 백마사냥이 몇 점인데? 마지막에 프로게임, 이 손가락이 프로게임 안 돼요. 얘기해. 스토님은 잘하잖아. 스토님은 3천 금방 찍을 것 같은데. 일하는 게 바빠서 그런 거야? 아이폰, 이어폰 고장났어. 야, 이어폰 깨, 그 이어폰 고장난 거 있으면 그 한쪽은 될 거 아니야. 그거 칼로 잘라가지고 선 이어서 쓸 수 있어, 이어폰. 지금은 이제 이어폰이 비싸지 않지만 여리 형이 어렸을 때는 이어폰이 비쌌어. 그때 이어폰이 비싸가지고 고장난 이어폰 두 개 있으면 그 한쪽은 들리잖아. 그럼 들리는 쪽을 안 잘라. 그 다음에 안 들리는 쪽 이쪽 걸 잘라가지고 그 선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구리선을 꼬아갖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감아서 다시 쓰고 이랬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 지금은 막 이어폰이 막 널려있잖아. 옛날에 이어폰 하나가 귀에 써. 이런 말 해봐야 뭐 소용없겠지만. 아, 스킵 2800점이야? 몇 점까지 갔었는데? 3000 못 찍었어? 아, 신장님 2000점? 아, 이거 열이, 내가 나중에 한번 그, 저기, 플랫 찍는 법, 다이아 찍는 법 강좌 한번 해야겠다.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에 다이아 찍을 때 2900점대에서 3번 미끄러졌어. 3번 미끄러지고 결국 그 사람이 올리더라고. 원래 2900대가 원래 좀 그래요. 마의 구간이 있어, 마의 구간. 아, 2000 플레 갔다가 100점. 근데 그건 있어요. 오버워치 특성상, 맥시멈에서 500점 떨어지는 거는 흔히 있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다이아라고 해도 2500까지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점수고, 3500이라고 해도 3000까지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4000점 또 3500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저번에 그, 월드컵인가 오버워치 월드컵인가 거기 선수들 봤는데 3500점인 선수도 있더라고. 심지어 3200점짜리 선수도 있었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거 보면은 저기 뭐야 너무 뭐야 그 이건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점수는 낮더라도 사실상 손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 서버 튕겨서 어쩔 수 없지. 스팀님은 근데 원체 잘해가지고 금방 점수 올릴 것 같고 우리 다른 초보분들은 이제 오버워치 강의가 이제 또 필요할 것 같아. 아, 나 오버워치 강의 하나 좀 하고 싶은 강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좀 해야겠다. 나중에 뭐 리퍼나 솔저 뭐 이런 거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아 너무 민망해서 못 만들었는데 솔저로 다이아까지 가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내 노하우를 알려줄 만한 한조가 재밌더라고요. 한조가 재밌더라. 아, 한조는 진짜 재밌더라. 한조가 은근 매력있어. 리퍼 나중에 한번 해야겠어. 심해 유저를 위한 리퍼 강좌 이런 거 플랫까지는 통합니다. 이렇게 나이자고 상가주씨 나 이제 슬슬 설거지하고 올까 하는데 설거지하고 좀 뒷정리하고 올 건데 영상 뭐 볼래요? 보고 싶은 거 있어? 아이 추워. 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렇지. 오버워치는 맵 파악이 중요해. 대부분 보면 맵도 잘 몰라. 그걸 언제 하냐면 리스폰 했을 때 오른쪽 길이고 왼쪽 길이 있는데 왼쪽 길이 더 빠르거든? 근데 몰라 오른쪽 길로 가. 특히 그 리스폰 맵 어느 그게 제일 많이 나오면 66번 국도 수비할 때 66번 국도 수비할 때 보면은 오른쪽으로 나가면 안 돼. 그 리스폰 마지막에 3점 포인트에서 리스폰 할 때 오른쪽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왼쪽으로 나가서 그 계단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야 제일 빠른데
그거를 몰라. 그걸 몰라갖고 오른쪽으로 나가서 삥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시간 한참, 한 5초 이상 낭비거든. 아 그래? 먹방 보고 싶다고? 먹방 보고 싶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러면 어제 저기 스킵님하고 같이 했던 먹방 틀어놓고 뒷정리하고 올게.